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의 모든 것을 살펴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지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청지기적인 인생을 사는 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각자의 갈 길이 따로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적인 인생을 사는 종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적 인생을 사는 종의 모습을 살펴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청지기의 이름은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집안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기에 청지기가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주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지 못한 종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미루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성실함으로 수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에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고 학업에 충실하고 주변 친구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먼저 여러분이 주님이 맡긴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청지기의 이름은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아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즉,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 주인의 때를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인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이것은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인의 때에 따라 일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의 때를 기억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추어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는 주인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때에 맞추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무들과 다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인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스케줄과 일들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삶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때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청지기의 이름은 정직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진 일을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때가 아니라 주인의 때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이러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집안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한 종은 매를 맞고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한 행동으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28장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청지기의 인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넓은 지경과 강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위임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위임받아 주님의 때를 따라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시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시고 정직한 청지기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